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 리포트들 살펴드리는 시간인데요. 요 금요일이 되면 말이죠. 리포트가 올라오는 시간들이 좀 많이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좀 보려고 하면은 여기 아마 52시간 이 근무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이 되는데 52시간 근무해야죠. 해야 되는데 좀 빨리 하고 빨리 출근하고 빨리 퇴근하는 게 어떨까 저를 위해서 생각되는데 일단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에서 브라질 헤아라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브라질 쪽에 우리 한 10년 됐나요? 브라질 채권 사가지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브라질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브라질 헤아라가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은 환해지가 되지 않았을 때 이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중국의 한한령 훈풍은 불고 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완전한 봄은 아직 아니다. 그렇죠? 완전한 봄은 그래 아직까지 입춘도 안 지났는데 봄 얘기하는 건 조금 그 빠르죠. 2월 4일 지난 다음에 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통신 서비스, 통신 3사가 되겠죠. 2020년 키워드는 마케팅과 ARPU, 객단가가 되겠네요. 그렇죠? 2020년에만 이게 키워드였습니까? 2019년에도, 2018년에도, 2017년에도 키워드였었고 제가 볼 때 아마 2021년에도 이런 적이 그 마케팅이나 ARPU가 키워드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헤아라를 보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머징 통화의 움직임을 같이 점검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최근 신흥국 통화들이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브라질 헤아라가 나홀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국내의 주가와 금리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헤아라 약세와 원화의 상대적 강세 현상이 맞물리면서 헤알 원화의 환율은 280원을 밑돌았다고 하네요. 자, 이에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왜? 그 워낙 많이 팔아먹었어요. 브라질 채권하고 브라질 쪽의 그 자산들에 대해서. 최근 헤아라 약세 배경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그리고 물가 반등과 주요 경제지표 부진 또 추가 경제개혁 지연 가능성의 세 가지 이유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시기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영향보다 더 예민한 반응을 이끌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제개혁의 지연 가능성 이게 제가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브라질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치가 여기 좀 개판이에요. 자, 먼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의 경우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헤아라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탑다운 관점에서 관세 조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장애물이 남았다. 그렇죠? 이제 관세 철폐가 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고 중국의 수입 확대 내용과 관련해서 브라질의 중국향 농산물 수출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 미국 걸 사가니까 브라질 걸 안 사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가 2개월 연속 크게 반등하고 연초에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들도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 정치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군데군데서 뜯어먹는 놈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종합해보면 1단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 내용에 대한 실망감과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부진한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트라우마가 존재하는 정치 이슈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실질적인 예상 영향보다 심리에 더 민감한 반응을 좀 주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대충 바닥에 온 것 같긴 한데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자. 그래서 1헤알당 270원 초반대를 단기 저점으로 보자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뭐 좀 대형사를 중심으로 브라질 채권에 자꾸 저기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 투자를 유도했으면
해체 같은 걸 잘해서 좀 되게 그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줘야 될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것은 좀 아쉽다 보여집니다. 욕을 하고 싶지만 점잖은 입에서 욕 나오는 건좀 그렇습니다.